이렇게 받쳐야지 잘 보이게. 여기 안 보이잖아, 현아. 이렇게 딱 맞춰야지 잘 보이게. 돌려,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 오빠, 오빠, 아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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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빠
영민아 이리 와. 이리 와, 그 가지고 와. 그다 버리면 안 돼. 아빠 이거 비디오 아니죠? 네. 텔레비에서 나온 거죠? 그냥 텔레비에서요? 영민아 여기 봐. 어디 여기 봐라. 여기 봐. 여기 봐. 여기 봐. 20만 원이 됩니다. 그는 운일을 만드는 합금 재료비와 기본 그리고 임대료, 시설료, 치과 재료비, 의사와 간호사의 인건비와 이윤 등을 포함한 금액입니다. 금리는 현금과 이체의 합금으로 만듭니다. 이 합금 재료값은 사람당 8,000원에서 12,000원 사이. 금리 한 개당 약 300원이 되니까 재료값은 3만 원 내입니다. 그리고 기공료가 15,000원, 나머지 15만원 치과로 넘어갑니다. 시기공사들의 주장은 자신들의 몫이 의사들의 몫에 비해 너무 적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치과 비용사들이 그 양질의 보청물을 제작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그 힘들고 사업이 들리는데 그것과 함께 할 수 있으실까? 그것과 모든 그런 것들과 부합되어가지고 많이 적힌 경우도 없죠. 의료법을 보면 시기공사는 엑스레이 기사와 병신 검사 기사처럼 의사를 돕는 의료 기사의 영역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실기공사는 치과 안에 딸린 이공실에서 일하기도 하지만 대부분 기공소라는 데서 별도의 작업을 합니다. 전국의 기공소는 약 20개. 기공소에서 만드는 금리의 제작 과정을 보면 먼저 의사가 떠든 본을 바탕으로 전시의 기계 모양을 왁스로 만듭니다. 이 왁스본으로 주물줄을 만들고 여기에 합금을 모아 분리를 주어합니다. 합금, 배, 팔꿈. 야, 너 그거 어떻게 했어? 11번 해봐. 11번 해봐. 이게 나라야, 이게 나라. 입술이 닫혀있을 때야만 기도가 진실해지기 때문. 그럼 먹지도 말란 말인가요? 지금부터 해질 때까지. 이런 맛대 걸린 물은 어떻게 먹어요? 그 맛에 있을 수 있는 금식기도 하시는 게 좋겠군요. 금식기도?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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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을 수 있어요. 속물 좀 치면 괜찮을 거예요. 난 뭐든지 잘 먹어요. 아 저기 조금 좀 줄래? 금식하세요. 그나마도 못 먹는 사람들의 고통을 생각하면서. 아니 이건 놔요. 먹을 거란 말이에요. 아 어서 이건 놔요. 먹겠다니까 그러네. 그리고 입 담으세요.
때 못 잡을 걸. 이렇게 자꾸 귀찮게 굴면 널 그냥 뭐 어쩌죠? 아니요, 아무것도 아니요, 형님. 아시다시피 사장님이 지금은 못 먹는다고? 그저 그러면 안 되지. 조금만 기다려. 한번 저기 해주지. 앞으로 자주 보게 될 거야. 爸爸，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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爸
기본 짓이야. 오늘도 여전히 빈자리가 많지. 너무 오래 비어있고 뭔가 크게 잘못되어가고 있습니다. 믿음이 사라지고 찬양 또한 들리지 않습니다. 어떻게 된 걸까요? 그러나 빈자리만 바라보고 탄식과 눈물을 쏟지 마십시오. 함께한 중재 자매들을 보며 기뻐합시다. 성가대 지휘자이신 라자로스 수녀님께서 저에게 기쁨을 해주시더군요. 오늘 찬양을 위해서 특별히 많은 기도와 연습을 하셨다고 말입니다. 수녀님, 춤추자.
누나한테 삐질러 달란다.